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발판되어지며 오늘 통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에서 플랫폼으로 등대로 안테나로 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문화로 후대와 교회가 멸망하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237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결론인 237이 우리 인생 여정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후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요셉처럼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림으로 평생 달란트가 미리 보여지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장자의 축복으로 1만 성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한 나의 그릇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오력을 더하시고 렘넌트 사역과 5천 종족 사역에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버려진 곳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학업으로 군문으로 해외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육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귀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세우셨사오니 부르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격과 감사와 치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레상을 세우지 말며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Vamos a bendecir al otro que tenga gran paz.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Este es el misionero que salvará todas las naciones.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Vamos a restaurar los 10,000 creyentes con la misión del primogénito. 오늘 일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por el primer coro de alabanza del día de hoy. 처음 선보이는 곡이죠? Es la primera alabanza que he escuchado.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Es la primera vez que lo he escuchado.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Muchas gracias por esta gracia dentro de la alabanza.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Que es una confesión que ha confesado nuestra identidad.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 가진 물입니다. Nosotros que tenemos el misterio de mover el trono.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믿는 우리입니다. Nosotros que creemos en el poder que transcende tiempo y espacio.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가장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죠 믿습니다. Espero que hoy el día del culto que se establezca ese trono.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Estamos continuamente viendo el libro de Deuteronomio.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준비케 하는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Esta palabra de Deuteronomio es ordenado para el pueblo de Israel que va a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Qué clase de vida de fe van a tener en la tierra de Canaán?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Cómo van a tener la vida de la iglesia?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Y el libro de Deuteronomio repite y continuamente nos enseña qué debemos hacer antes de entrar.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간들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들을 준비케 하셨죠. En otras palabras, en la última parte de la jornada del desierto, Dios los prepara.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준비하는 귀중한 장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En otras palabras, el desierto era el lugar importante para la preparación. 가나안을 준비하는 귀중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La preparación para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era el lugar del desierto.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준비토록 하신 것입니다. Les preparó cosas importantes que deben conocer y no deben dejar escapar.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Hay un mensaje en completo en ese transcurso del desierto. 그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Y si lo vemos con un término es la bendición del trono. 물론 복음과 언약이지만은 보좌의 축복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전체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Seguramente es el evangelio y el pacto, pero no está hablando de este trono establecido. 그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Y deben descubrir este trono para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그것을 찾아내야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Y deben descubrirla para que puedan ver las respuestas.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Israel que fue sacado de Egipto 40 años en el desierto, los que no conocieron este trono murieron en el desierto. 그러나 거기에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Pero los que descubrieron este trono, Josué y Caleb disfrutaron de la bendición de la tierra de Canaán. 어떻게 광야에서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느냐? ¿Cómo podemos descubrir la bendición del trono en el desierto?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Pero para el pueblo Israel era difícil estar en el desierto, pero Dios le dijo, construye el tabernáculo.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Y esa es la bendición del trono.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odas las cosas que estaban dentro del tabernáculo hablaba de Cristo. 성막 자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Es que el tabernáculo en sí es el trono.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 전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Y si vemos el capítulo 16 de Deuteronomio habla completamente de los tres festivos.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세 가지 절기는
생명 걸고 지킨 것이었습니다. Y si eran el pueblo de Israel tenía que dar su vida de proteger y cuidar estos tres festivos. 그 세 가지 절기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Y esos tres festivos refleja el trono celestial. 홍해를 건넜습니다. Cruzaron el Mar Rojo. 여리고를 무너뜨렸고요. Derrumbaron las paredes de Jericó. 요단을 건넜습니다. Y cruzaron el río Jordán.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Pero ahí no estaba el propósito de Dios. 그것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Dios deseaba que disfrutaban de las bendiciones del trono en ese transcurso.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주신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La bendición más importante en el tiempo más difícil era la bendición del trono. 우리 인생길을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Nosotros vivimos esa vida del desierto. 사실은 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진다면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Si disfrutamos de la bendición del trono, los problemas en ese desierto no sería el problema. 하나님 준비하신 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찾아 내는 시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Es que a través de ese problema podemos descubrir esas respuestas que se han dado ante nosotros.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Entonces, si hay una bendición importante en ese transcurso, es cierto, es la bendición del trono. 이것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Si no conocemos esto, ¿cómo podríamos tener una vida de fe?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리 싸움 하지 않아요. Tenemos que poder ver esta bendición del trono para no pelearnos en las posiciones.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우리가 늘 빠져 있는 염려 속에 빠지지 않아요. Y si vemos esta bendición del trono no caeremos en esas ansiedades que siempre caemos. 이 보좌의 축복이 보여져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별 가치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Y si tenemos los ojos para este trono, entonces nos damos cuenta que las cosas valiosas que pensamos.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Y no son tan valiosas. En este mundo hay tantas cosas buenas. 그게 전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귀중한 축복인 보좌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Y pareciera que eso es todo, pero estamos dejando escapar la bendición del trono.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Una persona me dijo así. 소똥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Que aunque esté el pupú de la vaca, el mundo es muy bueno.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어요. Y yo escuchando eso dije, bueno, entiendo su significado.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분들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En otras palabras, las cosas que él disfruta lo está disfrutando.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인데 그게 결국 좋다는 거예요. Pero al final de todo se va a derrumbar como la torre de Babel, pero dice que es bueno. 중직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Y ese es un líder laico también que dice así. 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좌의 축복과 견줄 바가 없는 것입니다. Todas las cosas de este mundo no se puede comparar a la bendición del trono.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Y si algo tan importante que usted tiene que descubrir es la bendición del trono sin duda.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붙잡느냐? Entonces, ¿cómo tenemos que aferrarnos a este trono?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보좌의 축복이었다면은 Si la bendición del trono era el significado de ese transcurso del desierto.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 확인시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Y vemos acá en Deuteronomio capítulo 16, 4 al 5 vemos aquí para grabarles.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Cómo hoy podríamos aferrarnos a la bendición del trono?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것. No debemos dejar escapar la corriente de la palabra y grabarnos en esa palabra es. 그러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돼 있어. Entonces se enraiza y después se vuelve nuestra naturaleza.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Y los que reciben guía de la palabra correctamente no dejan escapar la palabra.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La semana pasada le di una tarea. 5분 묵상이란 숙제를 드렸어요. 5 minutos de meditación santa. 이번 주에 또 숙제를 드릴게요. Y esta semana también le doy una tarea más. 여러분 주중에 훈련들이 있죠. Durante la semana tenemos entrenamiento. 한번 쭉 한번 인도를 받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Traten de escucharlas y también ordenenla. 또 우리는 토요일 날 전체 함께 가는 메시지가
핵심을 통해서 전달되어지. Y los sábados tenemos los mensajes núcleos para estar unidos para recibir el culto. 그 메시지를 제목이라도 좀 정리해가 좀 잡아보세요. Y por lo menos ordenen los títulos que se dan. 저희 교회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Hay personas en nuestra iglesia que tienen más de 80 años.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여줘요. Y una vez al año me enseñan su agenda de oración. 근데 먼저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잘 쓸까라고 생각했어요. Y hay veces que pienso cómo pueden escribir tan bien. 그러면서 매주마다 진행되어진 강단 제목과 본문 전체 핵심 산업 성계 모든 전체 메시지의 제목과 본문들을 정리해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Veo cómo cada semana tiene el mensaje púlpito, mensaje empresarial, mensaje de escuela de evangelismo y mensaje de núcleo. 제가 보니까 연세가 84, 85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Son personas que tienen 84, 86 años.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Entonces viene diciéndome que mira cómo lo he hecho, ¿no? 제가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는 축복이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Y me doy cuenta que por estas personas es que la iglesia de Hana es bendecida. 지금 여러분 그 주중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받은 언약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어요. Y cada semana se levantan mensajes ordenados si se dan cuenta ustedes.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Y yo leyendo eso me da mucha gracia. 그래서 계속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누를 하다가 담임 목사 자꾸 좋아요 누르 놓으면은 이거 뭔가 좀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읽어보면서도 그냥 은혜만 받고 있어요. Y quisiera ponerle me gusta, me gusta, me gusta, pero como si lo pongo yo, la gente puede pensar así. Solamente estoy leyendo y recibiendo gracias. 이분들은 주일날 메시지 붙잡고 그걸 나름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한 줄로 또 시를 글로 씁니다. Hay personas que escuchando el mensaje púlpito lo dibujan o escriben una poesía, una oración. 또 전체 메시지를 붙잡고도 그 속에서 그걸 글로 써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 Y hay personas que lo escriben a su manera para que puedan ser suyos. 또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 대한 내용들도 그걸 정리해서 글로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Y también ordenan cada día el mensaje de la agenda de oración y lo escriben en una oración. 저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아요. Y yo con eso recibo mucha gracia también. 그리고 또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Y cada domingo les sirvo a ustedes con la palabra. 근데 말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를 딱 써 올리는데 말씀 전달한 심부름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아, 제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Y hay personas que lo escriben como una poesía y yo leyendo eso yo también recibo más gracia.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 핵심 또 주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여러분 전체 정리해서 여름에 한 줄로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 보십시오. Es importante los mensajes, pero el mensaje de púlpito que lo pueden ordenar para compilar y amarrar todo el mensaje.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알게 됩니다. Tal vez en ese momento no sea nada. 근데 그게 쌓여서 능력 속에 들어가게 돼요. Pero esto acumula y esto se manifiesta como poder. 그게 쌓여서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Y acumulado entra esta bendición del trono. 그래서 한 단어로 딱 정리해 가지고요. 완전히 주일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자기의 단어로 정리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Que ordenen el mensaje púlpito con una oración y aférrense a eso como si fuera suyo. 그걸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Y esto podemos decir que es aferrarnos al pacto correctamente.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Y ahí se manifiesta la bendición del trono.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Salmo 103, 20 al 22 conocemos muy bien.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Los ángeles de Dios que ejecuta su palabra.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천군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Cuando nos aferramos a la voluntad de Dios, el ejército celestial se mueve. 여러분 매일의 매일 삶 속에서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단어로 딱 잡고 기도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Si ustedes oran con el mensaje que ustedes han ordenado, el mensaje púlpito es el Dios que envía los ejércitos celestiales para ejecutar. 그 속에 있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치유됨을 느끼게 됩니다.
Entonces nos damos cuenta que cada parte de nuestra vida empieza a tomar sanidad. 나도 모르게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Y me doy cuenta que ya estaba dentro del trono.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Y qué es esta bendición del trono? 초월의 축복이에요. Es la bendición que transciende todo. 여러분, 보좌의 축복은 모든 시공간, 모든 환경과 사건들, 문제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La bendición del trono transciende todo evento, todas cosas, todo tiempo.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될 때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Cuando nos aferramos al pacto exacto, se establece el trono sin duda. 그 보좌의 축복 가운데 오늘 특별히 구원의 축복입니다. Por eso dentro de esa bendición del trono está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길 힘 가진 자의 삶인데요. Hoy el título es una vida que tiene la fuerza para ganar al mundo.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Cuál es la fuerza, el poder que gana el mundo? 여러분, 매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 그게 세상 이길 힘입니다. Todos los días, siempre, para siempre es la bendición de esa salvación.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Pues en Deuteronomio 16 está el día de Pascua, el día de Pentecostés y el día de cosecha.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Y todo esto unido, ¿qué nos dice? 구원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Disfruta de tu salvación y las bendiciones dentro de esa salvación.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매일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Si tenemos la bendición para disfrutarlo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es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그 구원의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요. Y la bendición de esa salvación es la bendición del trono. 그 보좌의 축복이 세상을 능력히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Y la bendición del trono será la fuerza que nos dará la toda la fuerza para ganar sobre todo. 그래서 먼저 매일 누려야 할 구원의 축복입니다. Por eso primero, la bendición que tenemos que disfrutar todos los días, que es la salvación.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El pueblo de Israel salió de un momento a otro de Egipto.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바로왕이 항복하고 내보낸 거. Podemos decir que de un momento a otro, a faraón se rindió y no pudieron preparar nada y salieron de ahí. 그러니까 사실 애굽 땅에서 발효된 떡을 먹고 있다가 준비가 안 되니까 발효된 떡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Entonces el pan que habían preparado no estaba listo y tuvieron que salir sin el pan, las cosas. 16장 3절에 보면은 바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euteronomio 16:3 dice que salieron con por a prisa. 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뒤 중간에 보면은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했어요. Se porque a prisa saliste de tierra de Egipto. 그래서 나올 때에 바로 되지 않은 떡 무교병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Y salieron este pan de aflicción.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Es una palabra que nos dice que hay que vivir una vida correcta dentro de la palabra, ¿no? 세상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una vida que sigue al mundo, sino una vida distinguida fuera de este mundo. 유월절 피제사 드리는 건 하루이지만요. El día de Pascua, el día de sacrificio de sangre es un día. 무교병절은 무교절이라는데 일주일입니다. Pero vemos este tiempo de aflicción es una semana. 이 무교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요. Esto qué significa el pan sin levadura?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고난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고난 당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De saliendo de Egipto hasta el Mar Rojo, ellos tuvieron ese tiempo de aflicción.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고난의 떡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Pues pan sin levadura también le dice que es pan de aflicción.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Es comer un pan sin levadura, ese pan de aflicción.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sto nos dice que no vivamos con las maneras de este mundo, sino con las cosas que Dios nos ha dado distinguidas.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하루지만은 거기에 대한 무교절 지키는 것은 바로 유월절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Pues el día de Pascua es un día, pero el día de aflicción es después ese día de Pascua. 그건 일주일이에요. Y esa es una semana.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것은 하루이지만은 구원받은 감격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일곱
더하여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Recordar la salvación es ese día, pero recordar lo que sucedió dentro de esa bendición es durante todo esos siete veces más de bendición.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받은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Que hemos recibido salvación es una bendición inmensa.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Pero la mayoría de las personas, los creyentes no han podido disfrutar de esto.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Dios desea que tú disfrutes y recibas est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오늘 그래서 묵상 기도 때도 제가 성경을 읽었죠. Por eso leímos en la oración meditativa.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씀했습니다. Efesios capítulo 2, 3 dice: "Alabaos a Dios porque Dios nos ha dado bendiciones verdaderas."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느냐? ¿Por qué Dios nos salvó a nosotros?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Para darnos todas las bendiciones juntamente con él.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려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Por eso Dios desea que todos los días disfrutes de esa bendición.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올인하는 거고요. Por eso el domingo damos todo del todo. 왜 주일에 올인하느냐? ¿Por qué damos todo el todo el domingo? 이 구원의 축복을 일주일 내내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Porque podemos disfrutar durante la semana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por eso podemos todo el todo el culto.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데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 되느냐? ¿Por qué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es todo? Porque 하나님이 매일 누리라고 주신 구원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Porque para que disfrutemos eso todos los días es la salvación.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Por lo único que es completo y perfecto es la salvación. 그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Y ese contenido es increíble. 이 세상이 흑암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Las personas viven sin conocer las tinieblas.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신 것입니다. Pero es Dios que a través de Cristo nos ha sacado y librado de ahí.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Juan 8:44 el diablo es mentiroso. 지금 또 악한 사단이 모든 인생들을 거짓말로서 이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Y Satanás con la mentira suya está llevando todo el hombre. 근데 사람들이 악한 사단 흑암의 역사들을 안 믿어요. Pero las personas no creen de Satanás. 모든 일의 배경에 흑암의 역사들이 역사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안 믿고 있어요. En ese respaldo el mundo está obrando Satanás, pero las personas no lo quieren creer.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Pero por qué Cristo vino?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Primero Juan 3:8 porque él vino para deshacer las obras del diablo. 모든 사람이 모르고 거기에 살아가는데 그 배경에 있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Todos no saben que respaldo está obrando Satanás, pero vino el hijo de Dios para deshacer las obras de ese diablo. 그리고 이 땅에 고통 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Y vemos este sufrimiento de este mundo porque será.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Es por esa maldición que viene de ese pecado y separación. 여러분 인간이 무엇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줄도 몰라요. El hombre no sabe ni siquiera por qué le viene la maldición y los desastres.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임하는 줄도 몰라요. Tampoco sabe por qué les vienen los sufrimientos. 큰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유를 몰라요. Maldiciones inmensas están cayendo sobre ellos, pero no saben por qué. 마치 이삭이 죽을 때에 이유를 모르고 결국 드러지게 되었어요. Si vemos acá que cuando Isaac murió, las personas no sabían.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께 준비하셨잖아요. Porque en vez de morir Isaac murió el cordero. 근데 왜 이삭이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Pero no saben de por qué Isaac tenía que ser sacrificado. 그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Y esa es la vida de las personas que viven en esta tierra. 큰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왜 임하는 줄도 몰라요. No saben de por qué estas maldiciones están en ellos.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Pero ustedes saben de por qué es.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 el pecado original. 근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Pero ese problema del pecado, Cristo lo terminó todo.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Marcos 10:45 dijo.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Dijo si no vino para servir y para dar su vida en rescate por muchos.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Que tomando la cruz murió por nosotros lo terminó de un vez y para siempre.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Pues Hebreos capítulo 9 12 dice así.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 No por sangre de macho cabrio ni de becerro sino su propia sangre. 그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이. Y entró una vez para siempre en el lugar santísimo.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Hebreos capítulo 10 14 también dice.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 Porque con una sola ofrenda hizo perfecto para siempre los santificados. 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Y hay problemas que el hombre sufre y no sabe por qué. 운명, 사주, 팔자라는 것들입니다. Es destino, también su futuro.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어요. Pero a través de Cristo hemos sido librados de ahí. 그게 구원이고요. Esa es la salvación.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씀하고요. Pues Efesios 2, 1 al 2, estabais muertos en tus delitos y pecados.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했어요. Y las personas caídos en esto viven de acuerdo a la corriente de este mundo.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점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인 삶이에요. Y una vida atrapada por ese destino de.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 Pero de ahí nos libró completamente.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Romanos 8:2 porque la ley del espíritu de vida en Cristo me ha librado de la ley del pecado y de la muerte.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집니다. So más conocemos esta bendición de esta salvación somos libres.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Conocéis la verdad y la verdad os hará libres.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Más confirmamos esta salvación, más conocemos que somos libres. 그 구원의 복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Y entendemos que tenemos el poder infinito que hay ahí.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하냐. Qué tan perfecto, increíble es nuestra salvación.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점칠 이유가 없어요. Porque los que creen en Cristo no es necesario tener adivinaciones.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Cuando escuchamos continuamente la palabra, conocemos y escuchamos las respuestas ahí.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이느냐 그게 미래거든요. ¿Qué se acumula en ustedes será el futuro?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 우리 안에 쌓입니다. En su vida se acumula la palabra, digamos. 그 말씀이 쌓이는 만큼 우리 안에 참된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Y más se acumula la palabra en nosotros vemos el verdadero futuro. 말씀이 쌓여지면 우리 모든 가구가 발판되어지고요. Y todas las cosas que tuvimos como palabra será plataforma. 오늘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Y hoy viendo el futuro con el día de hoy, ahora tenemos esa plataforma. 저 미래에 있는 것들을 오늘로 앞당겨 볼 수 있는 것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Y dentro de la palabra se cumple lo que está el futuro lo podemos ver 그래서 hoy. 그래서 결국은 미래만 볼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면은 정복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Y no solamente viendo el futuro, pero un día estamos ahí sentado en esa victoria, la conquista.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Por eso es la razón de por qué nos aferramos a la palabra y oramos.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하잖아요. Todas las religiones buscan chamanes y adivinos para su futuro. 우리는 아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ero nosotros no debemos hacer eso ya.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두 가지를 주었어요. Ya cuando creímos en Jesús, Dios nos dio dos cosas ya en él.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Primero la identid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그 자녀된 신분은 무엇입니까? ¿Y cuál es esa identidad? 우리의 근본을 바꾼 겁니다. Ha cambiado nuestros fundamentos.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근본이 바꾸어진 사람이. Ha sido cambiado ese fundamento que no importa qué suceda en este mundo no podrá llegar a perecer.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요. Esto es la identid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또 한 가지는 권세를 주었어요. Y segundo nos dio una autoridad.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Y qué es esa autoridad? 근본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No solamente cambió nuestros fundamentos sino dio la autoridad para salvar a todas las cosas que nosotros vayamos lugares. 이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이고요. Esa es la bendición de esa identidad de este trono. 이 부분들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누리면은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새로운 답으로 늘 항상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Todos lo piensan, entonces la palabra serán fuerzas para ustedes y respuestas para ustedes.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Y nos guía exactamente de acuerdo a ese camino que tú necesitas.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Por eso no es necesario buscar adivinos. 아니 말씀 속에 정확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굳이 무엇을 전쟁을 찾아갈 겁니까? Es que dentro de la palabra nos dio una palabra exacta para qué podríamos que buscar un adivino para que nos adivine. 구원의 축복이에요. Esa es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que tenemos.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최고의 비밀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Y es porque todos los días disfruten esta bendición del misterio de la salvación.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때에 참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Cuando disfrutamos mientras vivimos dentro de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오늘 신명기 16장은 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tenemos 있죠. Tenemos el verdadera vida de fe y estos vemos los tres festivos que tenemos que cuidar.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Dios le dice al pueblo Israel que recuérdalo, piénsalo y disfrútalo.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해왔습시오. Y dentro de ese problema, pero aún Dios en esa salvación nos confirma y hay que dar acción de gracia en eso. 이 구원의 힘을 누리는 중에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Cuando disfrutamos la fuerza que hay en esa salvación, aunque sucedan cosas en nuestro trabajo en el campo, es diferente.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 살아가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Y lo que sucede dentro de eso, pero dentro de esa salvación es la vida de fe.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두려움이 기도가 됩니다. ¿Y qué pasa? Cuando disfrutamos de esto, los temores ahora es oración. 지난 날엔 한숨이었는데 그게 노래가 돼요. Antes era destrucción, pero ahora es alabanza. 지난 날은 늘 궁핍함으로 살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 Y antes siempre era sequedad, pero ahora vemos Dios que me llena.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면 그렇게 보여지게 돼. Pero cuando disfrutamos las bendiciones de la salvación dentro de esos problemas, eso es lo que sucede. 이 구원의 축복을 늘 항상 누리는 가운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보여집니다. Y dentro de es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vemos acá que el problema será respuestas. 갈등되는 일이 있잖아요. Hay cosas que nos traen conflictos. 근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갈등들이 오면은 그 갈등은 바로 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릇들을 준비하는 갱신의 기회로 주시는구나 보여지게 돼. Pero si disfrutamos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los conflictos nos damos cuenta que es una oportunidad para renovar. 위기가 오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들을 보여지게 돼. Cuando vienen las crisis, nos damos cuenta que es la oportunidad dada por Dios. 결국 그 축복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누리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Y cuando disfrutamos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qué pasa? Estamos llenos de su espíritu ahora.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Si estamos llenos del espíritu de Dios, tener problemas en nuestra vida no es solamente así. 그게 전부 다 내게 축복으로 와지는 거예요. Todas esas cosas se convierten a bendiciones ahora.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세 가지죠. Mientras vivimos, tenemos tal vez tres problemas que podemos categorizar. 하나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Primero, el problema conmigo mismo.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문제들. Inconscientemente hay una naturaleza que está en mí que es un problema. 우리가 살아온 삶에 익숙했던 세상의 체질들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Y todavía están esas naturalezas que hemos optado en este mundo. 그게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가요. Y eso me lleva, me conlleva.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Y el segundo problema es el problema del campo. 사단의 12가지 문제죠. El problema que los 12 problemas de Satanás que ha puesto. 멸망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옵니다. Es un problema de destrucción y aún todavía nos ataca. 그리고 사람 관계 문제들. Y el problema con las personas. 인간관계에서 많은 말들. Las palabras de esas personas. 또 많은 생각들. Muchos pensamientos de esa persona. 근데 그게 대부분이 전부 다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Pero la mayoría de esas palabras son incredulidades, ¿no? 근데 대부분 그거 듣고 흔들리고 그거 듣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잖아요. La mayoría de las veces escuchamos eso y caemos y quedamos desalentados. 우리가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Cuando vemos una persona que le va bien o triunfa, entonces pensamos qué hay de mí. 뭔가 이루어져 있고 갖춰진 사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착각해요. Y pareciera que cuando esa persona tiene todo, decimos que mira qué bien vive él y quedamos ahí malinterpretando todo. 사실 진정 본인은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들 보면서 그걸 안 보이니까 많이 흔들리고 착각해요. Pero tal vez esa persona está sufriendo y no lo muestra, pero nosotros pensamos que él tiene todo y malinterpretamos eso así.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Pero qué es lo que puede sobrepasar todas esas cosas?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넘어서게 됩니다. Cuando estamos llenos del Espíritu de Dios podemos sobrepasar todo. 자신도 넘어서게 되고요. También podemos sobrepasar nuestra propia vida. 사람도 넘어서게 되고요. Las personas también. 사랑 관계 속에서는 모든 불신앙도 넘어서게 됩니다. Y también las incredulidades que vienen de acuerdo a otras personas.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Veamos las obras de hechos.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Sucedieron las obras dentro de la llenura del Espíritu Santo.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무슨 일들이냐? 아니에요. ¿Qué sucedieron después de esto? No. 그리스도 충만한 가운데 일들이 나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Dentro de la llenura del Espíritu Santo, todo lo que sucede serán bendiciones para disfrutar.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Hechos 4:12 dice en la novena hora vieron a este cojo.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la novena hora qué significa? 복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Ese tiempo de disfrutar el evangelio. 그런 중에 안진병이를 바라봤습니다. Y ahí vieron al cojo.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어요. Y ahí Pedro y Juan lleno del Espíritu Santo. 그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이 말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Y le dijo a este cojo lleno del Espíritu Santo, Padre Pedro. 은과 금은 내게 없다. No tengo plata ni oro.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Lo que tengo yo te doy.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Dice, levántate en el nombre de Jesucristo Nazaret.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Pedro, Juan, lleno del Espíritu Santo, Dios levantó el milagro con estas personas.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No lo hizo con su propia fuerza.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El Espíritu Santo obró ahí.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핍박을 당합니다. Y como fue levantado ese cojo fue perseguido Pedro y Juan ahora.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한 말이 있어요. Pero Pedro dijo esto dentro de la persecución.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Hechos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En ningún otro hay salvación.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Porque no hay otro nombre bajo el cielo dado a los hombres en que podamos ser salvos.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입니다. No son palabras suyas, son palabras que Dios les puso en la boca. 교회 안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시험이 들었어요. Vimos en Hechos capítulo 7 hubo la tribulación en la iglesia. 하루 아침에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Al día siguiente murieron dos personas. 그러면 교회가 큰 문제 가운데 빠져야 되잖아요. Entonces la iglesia deberá caer en gran problema, ¿no?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그것 통해서 초대교회는 영권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어. Pero la iglesia qué hizo? Restauró la fuerza la iglesia.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Cuando están llenos del Espíritu Santo, qué suceda en su vida, eso será bendiciones. 핍박도 어려움도 문제 안 됩니다. Las persecuciones, problemas, no serán problemas.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Cuando están llenos del Espíritu Santo, serán puertas abiertas para oportunidades de esas bendiciones. 한번 받읍시다. Vamos a decir,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Para mí nada será el problema. 믿습니까? ¿Es cierto?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Cuando están llenos del Espíritu de Dios, ningún problema es el problema.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이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Los tres festivos que Dios le dio al pueblo de Israel era para que disfrutaran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Para cuidar esa bendición, esa salvación, se reunían en el templo de Jerusalén. 거기서 새 은혜를 받게 되고요. Y ahí recibieron nueva gracia. 그리고 재앙과 우상 가득한 세상 흐름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구별되는 삶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Ya no es vivir de acuerdo a ese mundo, vivir de acuerdo a las cosas que quieren, sino distinguido ya está esa salvación de ello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Por eso el pueblo de Israel vivieron centrados al templo.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Pero ahora no es necesario estar centrado a ese templo, digamos.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Es que a través de Cristo, que es ahora nuestro centro, es centrado a esa evangelización.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 가지 절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Porque Cristo vino y cumplió esos tres festivos ya.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하고 있죠. Hechos 1:1, 1 al 3, 1 al 8, 1 al 8. 1절 그리스도,
Hechos 1:1 Cristo.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Es el día de Pascua. 3절 하나님의 나라. Versículo 3 Reino de Dios. 우리의 배경 되시는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Está hablando de nuestro respaldo día de cosecha. 오직 성령. Y solo Espíritu Santo. 바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Está hablando del día de Pentecostés.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Porque Cristo lo ha cumplido todo, esa es la vida que quiere Dios para evangelización mundial, esa dirección.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237의 방향 맞춰야 합니다. Por eso nuestra dirección, nuestra vida tenemos que ponerla a las 237 naciones.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0인 제자 찾으자. 그게 세계 237의 방향 맞추는. La semana pasada 70 discípulos, esa es la dirección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237 시대를 놓고 많은 부분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Nosotros estamos renovando muchas cosas para las 237 naciones.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실 것은요. Y algo que tienen que orar también.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중요한 교회 맡은 팀들이 예원 교회 인도를 받게 됩니다. Los ancianos, los copastores y equipos importantes estaremos visitando la iglesia de Yewon. 본교회 장로의 수련회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Porque tenemos el retiro de los ancianos de nuestra iglesia. 교회사든지 아니면 밖에서 우리 장로님들 메시지를 나누고 교회 전체 대 방향을 나누는 중요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Hay un retiro importante para la dirección del año nuevo, ¿no?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죠. Y la semana el año pasado no lo pudimos hacer por el corona. 근데 올해 들어서 우리 장로의 수련회를 진짜 237 놓고 우리의 틀들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로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Y tuve este corazón de que podamos romper nuestro molde y ver más grande. 그래서 제 마음에 예원교회 하면 우리 장로님 전체 시스템들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Está orando para que podamos ver el sistema de los ancianos de la iglesia de Yewon.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Es porque pueden orar para esto. 우리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Nosotros no somos nuestra iglesia nada más. 이제는 정말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야 해요. Hay que romper ese molde ya.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입니다. Es que hacemos muy bien las cosas, pero nuestra iglesia hay que.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전체 단체에서 그나마 만 명 성도를 놓고 앞서가는 교회가 예원교회입니다. Y la iglesia de Yewon que está yendo para los 10.000 creyentes es una de las representantes. 그 전체 시스템을 좀 보고 함께 또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Y queremos ver y recibir guía para ver cómo podemos orar. 우리 장로님들 바쁘신 줄 압니다. Sé que los ancianos están ocupados. 근데 꼭 한번 장로님들 시간을 다 내셔 가지고 참석하시고요. Espero que puedan dar su tiempo y puedan visitar.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Y también le dije a los copastores. 처음에는 사정이 안 되는 사람 우리 교육자들은 그냥 인도를 받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ntes le dije los que tienen tiempo para irán y los que no.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Pero hoy le dije es un tiempo importante. 237 방향 맞추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는 살아남지 못해. Si no ponen la dirección a 237 naciones la iglesia no va a poder sobrevivir. 아니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가면 갈수록 237 시대 이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Antes era igual, pero ahora más más si no ponemos la dirección no podemos vivir. 그리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Pues poner nuestra vida que Dios está obrando esa dirección a 237 naciones.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Entonces Dios se responsabilizará todo. 하나님 감사합니다. Dios muchas gracias. 날마다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게 하시고. Que la iglesia Hana disfrute todos los días la bendición de la salvación. 이를 놓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Y que podamos disfrutar la bendición del trono que se estableció en nosotros.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ramos en nombre del Señor Jesucristo.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5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셨나요? 1월 21일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랩런트국 훈련 회의차 부산에 방문하셨습니다. 1월 22일 토요일에는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주 본당 공사는 천장 흡음재 설치와 방송실 벽 해체, 준층 난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1월 넷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당회실에 방문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월 25일 237 화요 제자 훈련과 1월 2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미디어 담당자와 봉사요원 기도회 및 포럼이 오늘 오후 예배 후 2층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장로회 수련회가 1월 29일 토요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2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 대학부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필요한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선포되어진 그 땅 24 언약을 붙잡고 TCK 장학 사업을 위해 마음 모은 청년들과 청년 전문인들의 빛의 문화가 펼쳐집니다. 박혜빈 청년의 비올라 독주회를 시작으로 오는 1월 27일 저녁 7시 30분 TCK를 위한 청년 문화 캠프가 하나홀에서 열립니다. 본 공연의 티켓 교환권은 사무실에서 10,000원에 판매되며 판매 수익 전액은 TCK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5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에 하나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1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1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1월 2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사훈련이 2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월 3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다사 성주구역 조남미 집사가 염색하는 날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교구 대곡 2구역 정석봉 은퇴권사, 조재규 원로장로 부인, 조은정 사모, 조정현 집사 모친, 김사면 목사, 박정서 만수 집사 장모가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소말릴란드 편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나라는 소말릴란드입니다. 이 나라는 소말리아 반도 북부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입니다. 소말릴란드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탈리아령으로 소속된 소말릴란드가 해방을 이루면서 나라 전체가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나라는 영국령과 이탈리아령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내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소말릴란드의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교인들이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국민은 국가의 종교뿐 아니라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021년 4월에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6명의 기독교인이 개종의 이유로 무고하게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소말릴란드는 계속된 내전과 폭력 사태로 인하여 1994년부터 파탄 국가로 간주되었으며 현재 국민들은 국내보다 국외에 더 많이 거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국민들 덕분에 기독교 사역자들은 SNS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순교자의 소리는 이를 통해 소말리아 국민들을 향한 복음 사역이 더 원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림으로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소말리란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숨결과 가정과 산업에 빛의 경제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증거 있게 해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가정과 산업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자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참된 축복의 힘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